025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X 케미칼입니다. KPX 케미칼의 테마는 석유화학 고배당이 가 있습니다. KPX 케미칼 은는 동사는 1974년 7월 1일에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2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제조, 합성 및 판매업 그리고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유기화학 및 화공약품 시장은 크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 제품이나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각종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임.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7월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2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국내 PPG 제조업체는 KPX 케미칼, SKC,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의 4개 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 시장 점유율에서 업계 선두를 나타내고 있음. 대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PG를 최초로 국산화하여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요로세인 제품과 전자재료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400여 종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PPG 등의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 등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인도향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 및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으로 주력 제품인 PPG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KPX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23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X 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3위입니다. KPX 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484만 주입니다. KPX 케미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X 케미칼의 퍼은 7.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9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1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121,0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5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4번지억 원, 641억 원, 4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1번지억 원, 644억 원, 492억 원입니다. KPX 케미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44%이고 유보율은 2225.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X 케미칼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9,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8,100원보다 1,0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8,4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KPX 케미칼의 종가는 49,150원이며 주가가 KPX 케미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X 케미칼의 종가는 49,150원이며 주가가 KPX 케미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KPX 케미칼은 는 거래량 23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6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24주, 키움증권에서 448주, 이베스트에서 300신세주, 삼성에서 219주, 한화에서 123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양에서 1200신주, 메리츠에서 500주,
이베스트에서 백신도주, 키움증권에서 백신도주, 신한금융투자에서 백스모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00여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8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석유화학 관련주 KPX 케미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